후방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회전 로터리에요. 회전 로터리에 들어가고 있는데, 와, 이거 갖고선 모르겠죠. 어떻게 사고 났는지. 전방 영상 보시죠. 전방 영상은 제주도네요. 제주도. 네. 이렇게 나무가 많고, 공간이 넓은 거니까 제주도네요. 여기서 이제 회전기차로 들어갑니다. 요차에서 옵니다. 요차. 그러고 있는데, 1차로에서 밖으로 나가다가, 빡! 네, 상대차가요. 깜빡이 켜고 있어요. 깜빡이 켜고 있는데, 빛이 강해서 깜빡이가 잘 안 보였대요. 상대차 깜빡이 켜고 있는데, 블박차가 들어왔어요. 2차로 돌고 있습니다. 2차로 이만큼 돌고 있는데, 와, 이런 사고입니다. 근데 상대차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한대요. 보험사 주장을 보면요, 자기가 피해자로 주장한대요. 아, 신제주 로터리. 저희 보험사에서는 상대차 100% 대물 처리하려고 했는데 상대측 운전자가 싫다, 안 된다, 그래서 분심위로 넘어갔답니다. 아, 상대측이 자기가 피해자로 우기는 상황이라서 그런 질문 드리는데요. 상대 운전자 깜빡이 켰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날 빛이 쨍쨍해서 깜빡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차로에서 바로 나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 운전 상식으로는요. 아, 그 차가 결국은 이렇게 나, 이러고 이거죠. 상대 차가. 아, 요 앞에서요. 예, 여기서 상대 차가 깜빡이 켜고 있으면서 1차로에서 저 차는 이렇게. 여기에서 요 차처럼 이쪽으로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이쪽으로. 그때 블박차가 들어간 거죠. 1차 돌고 있었죠. 근데 이 차가 빵 때린 겁니다. 그리고 서 있던 상태에서 박은 것 치고는 제 문짝이 다치지 않을 정도로 찌그러져서 분명 액셀레이터를 세게 밟은 것 같습니다. 상대방 처음에 블랙박스 있다고 했다가 나중에 보험사에서 달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꺼져 있었다고 하네요. 이번 사고 블박차 잘못이 있습니까? 깜빡이와 무관하게 깜빡이 켰다고 해서 블박차에 그럼 그 차가 1차로는 깜빡이 켜고 있으면 1차로 차가 안 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상대차가 깜빡이 켜고 영상 보니까 깜빡이 말씀하셔서 보니까 켜고 있네요. 2차로 차 돌고 그 다음에 블박차 돌 거죠? 여기서 깜빡이 켜고 있다 해서 아무렇게 그냥 팍 튀어나오면 되나요? 블박차가 이미 여기까지 와 있는데 여기서 블박차가 상대차 지나쳤죠? 지나서 벌써 돌고 있죠? 돌고 있는데! 상대차 깜빡이와 무관하게, 당연히 백두영 아닌가요? 제가 못 본 게 있을까요? 당연히 상대차 100% 이견입니다.